거의 그 다단계 사기의 결정판이었어요. 이 조이팔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, 아니 왜 이런 거에 속을까 사람들이. 조금만 우리 생각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 속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제가 직업상 사기꾼들을 많이 봐요.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을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외모 자체에서 아주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딱 보면은 저기 뺀질거리게 생겨가지고 이 뭔가 믿음이 안 가. 그런 사람들은 사기 잘 못 쳐요. 왜냐하면 다 경계하니까. 진짜 사기범들은 되게 어눌하고 아, 전 잘 모르는데요 뭐 이러는데, 전과 때 보면 전과 사기 8범. 그러니까 조이팔이라는 사람도 아주 시골 사람처럼, 야 설마 저 사람이 날 속이겠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인간적이고, 그러면서 말은 아주 구수하게 잘하고.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최고고요, 뭔가 이렇게 과대광고하는데, 이 조이팔 그 팀들은 그런 식의 과대광고도 안 하고 뭐 이 정도 하면 소박하게 하실 수 있고, 이거는 뭐 새로운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렁이 담 넘어가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단군일에 최대 사기를 친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사기인데요.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사기를, 아니 나는 뭐 돈도 얼마 없는데 부동산 투자 사기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.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, 땅을 쪼개서 팔기 때문에, 그러니까 뭐 이게 땅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. 원래 한 필지는 한 명이 소유를 해야 되는데, 요즘 기획 부동산 업자들은 그걸 막 10개, 100개로 쪼개가지고 요거 지분만 가지고 계셔도, 아니 주식은 깡통이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땅은 어디 사라지지 않잖아요. 이러면서 땅을 사라 그러거든요. 그러면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 가지고도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또 요즘 이 부동산 투자 사기가 아주 성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좀 가지고 왔어요. 어떻게 하는지. 우선 첫 번째, 보통 부동산 투자 사기는 전화 걸려옵니다. 이제 그 설거지 하시고 아침마당 보시고 편안하게 있는데 전화가 탁 오는 거예요. 전화가 오는데 첫 번째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분양한다. 이게 뭐냐 그러면, 이 땅에는 그 땅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보전 녹지 지역이다. 이거는 녹지, 이것은 이 삼림으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게 딱 용도를 획정해 놓은 거예요. 보전 녹지 지역. 그러면 그 보전 녹지 지역은 땅값이 높겠습니까? 낮겠습니까? 낮죠. 뭐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그런데 KBS